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왜 통과하지 않는가?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 교회가 이번 휴거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데 왜 대환란에 남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은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때. 대환란에 남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옥만이 하나님의 진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지옥에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대환란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해요. 교회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때. 이들의 민족적인 죄,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를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씻어내고 전체가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는 상관없어 이 대환란은.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유대인들이 견디는데 이방인들도 다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부가 세 번째 휴거에 동참해서 올라갈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의 휴거가 구약 성도의 휴거, 신약 성도, 혼란 성도의 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휴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서 심히 큰 군대더라. 구약의 선지자가 보는 눈은 초림 때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를 보지 못해요. 피 흘린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번의 부활이에요. 2번과 3번은 다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몸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때 다 부활하는 각기 다른 2번과 3번의 추구가 있는 겁니다. AD 200년까지는 환난 전 휴거를 다 같이 믿었어요. 언제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오르겐이 등장해요. 성경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콘스탄틴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전부 지하로 숨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오기까지는 전부 다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변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2000년 지났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이 성경이 변개되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교리들이 여기서 나왔겠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성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경을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면 카톨릭 성경을 쓰지 말아야죠. 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조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이 확산됨으로 해서 환난 전 휴거의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절대 다수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번에 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 언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재림인데 그 사람들은 이 여기에도 대답할 수 없어요. 네. 성경이 다 어긋나요. 맞지 않아요. 예언들이. 지금 이 대환란을 겪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뭐 지금 다섯 개 물렸고 그 나팔이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 오만 말도 안 되는 말들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돼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에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보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3번의 휴거, 2번의 휴거는 달라요. 보시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이것이 일곱 번째 대환란 때 부르지는 그 천사의 나팔이에요. 실제적인 트럼펫이에요. 이때 소리는 트럼프예요. 그냥 나팔이 내는 소리.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이편 그때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리라.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에요. 나팔질에 그들을 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을 자기에게 지금 적용하잖아요. 그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멍에를 딱 쥐어버리면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복음도 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경륜이 또 바뀌어요.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시대 율법은 죽었잖아요. 대환란 때 율법은 다시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때예요. 대환란 때. 경륜이 바뀌고 과도기가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어려워요. 두 개의 복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도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과도기니까.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던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의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죠. 왕국 복음이 처음부터 전해졌다가 거부되니까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다시 대월란 때 왕국 복음 또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륜이 바뀐다는 걸 모르고 2번을 3번과 합쳐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섞여버리는 겁니다.